오늘은 제가 스트라이프만큼 사랑하는 패턴, 그리고 올 시즌 트렌드 패턴이기도 한 폴카도트, 도트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것 중에 하나가 프리티 워먼이에요. 줄리아 로버츠의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모든 연인들이 꿈꾸는 그런 영화에서 줄리아 로버츠는 길거리 여자였는데 정말 백만장자인 리처드 기어를 만나서 꿈같은 일주일을 보내죠. 폴로 경기장을 가요. 폴로 경기장을 갈 때 입었던 바로 그 원피스, 폴카도트의 브라운 원피스, 마이콜스가 디자인을 했죠. 그 원피스가 정말 정말 예뻤었어요. 그 영화로 인해서 폴카도트 원피스 판매량도 급증했었고, 당시 많은 여성들이 그 폴카도트 원피스 비슷한 스타일을 구하려고 굉장히 화두가 됐던 그런 아이템이기도 하죠. 사실 도트라고 하면 정말 정말 효자 아이템, 레이어링을 안 하고 스타일링을 안 해도 정말 모든 것을 다 해결 완방 해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카도트는 굉장히 프렌치적이기도 하죠. 약간 빈티지스럽기도 하고 프렌치 스타일, 프랑스 룩에 굉장히 어울리는 블랙 베레모와 스트라이프와 함께 프렌치 룩을 완성하기에도 좋고요. 굉장히 여성스럽지만 또 모던하게도 입을 수 있고요. 굳이 레이어링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도트 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 있죠. 쿠사마 야요이. 저는 쿠사마 야요이의 전시를 상해에서도 보고 일본에서도 보고 했는데, 쿠사마 야요이는 모든 사물이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녀의 작품들은 다 크고 작은 점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쿠사마 야요이의 스타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빨강색 단발머리, 저는 그 몇 번이고 연출을 해보고 싶어서 단발머리까지는 잘랐었지만 빨간 머리까지는 좀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쿠사마 야요이는 다양한 도트를 연출을 하면서 마크 제이콥스의 눈에 띄어서, 마크 제이콥스가 루이비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일 때 콜라보를 해서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위에 쿠사마 야요이의 동그라미를 얹어놓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꼼데 갸르송, 가와쿠보 레이도 도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꼼데 갸르송의 스트라이프 시리즈에 이렇게 생긴 하트 스트라이프 티셔츠 말고도 스니커즈의 도트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연출하기도 하죠. 이 도트가 참 좋은 게 소재가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아도 굉장히 세련되게 보일 수 있는, 멋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잠옷이에요. 잠옷으로 도트 같은 것들을 입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청바지 입고 밖에 연출하고 나가기도 해요. 그게 바로 파자마 룩이기도 하죠. 그리고 도트의 경우에는 가을, 여름, 겨울 상관이 없어요. 체크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어울리거나 가을이 어울리기도 하는데, 폴카도트의 원피스만 딱 입으면 뭐 오드리 헵번 룩 스타일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도트를 좋아해요. 요즘에 스타일 아이콘 중에서 케이트 미들턴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영국의 경제까지도 약간 좌지우지하는 영국 왕실에서 새로운 스타 탄생이 바로 케이트 미들턴이었죠. 다이애나 이후로 굉장히 이렇게 침체되었던 영국 왕실에 새로운 패션 바람을 일으키면서, 정말 케이트 미들턴이 아이한테 뭘 입히면 다 팔리고 또 뭘 입으면 그게 다 팔리고 하는데, 그런 케이트 미들턴이 가장 애장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도트예요. 도트 원피스, 도트 셔츠를 입은 그녀는 굉장히 단아하지만 여성스럽고 또 고급스럽지만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폴카도트를 애용해요. 그게 바로 폴카도트의 매력, 마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진짜 후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구겨지지도 않아. 그리고 폴카도트의 또 매력이 뭐냐면, 이게 착시효과 때문에 구김이가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폴카도트를 즐겨 입는 편이에요. 근데 폴카도트는 아이템과 디자이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꼼데 갸르송 같은 경우에는 트리걸 같은 느낌으로 연출하기도 했고, 라이프로이나 마이콜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폴카도트라던가 혹은 블랙의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해서 굉장히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폴카도트를 연출하기도 하고요. 또 매력이 뭐가 있냐면요, 성숙미? 근데 그 성숙미가 나이 들어 보이는 성숙미가 아니라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죠. 도트의 경우 묘한 착시효과가 있어서 너무 큰 도트를 입게 되면 좀 몸이 부해 보인다거나, 요게 지금 한 0.8mm 1cm 정도가 가장 무난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는 도트. 그래서 내가 좀 약간 몸집이 있다거나 할 때는 과감하게 큰 도트를 입어도 되지만 1cm 정도나 2cm 정도의 도트를 추천하고요. 내가 좀 몸집이 말랐다거나 할 때는 오히려 큰 도트 같은 것들을 해서 눈길을 끄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내가 좀 약간 살집이 있는
있는데 좀 더 유니크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싶다? 10cm 도트 추천합니다. 도트를 입을 때에는 하이웨이스트에 데님 같은 것들이 있고, 사실 메리제인 슈즈를 신어도 굉장히 예쁘고 상큼하게 입을 수 있지만 스니커즈를 신어도 무방해요. 저는 도트를 입을 때 진주 귀걸이나 진주 목걸이 같은 것들, 그리고 이만한 크기의 페이크 진주 펄 목걸이 같은 것들을 일부러 연출하기도 하는데요. 오렌지색 립스틱이라던가 레드 립스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내가 스타일에 자신이 없을 때, 혹은 내가 어딘가 조금 세련되면서도 멋지게 보여주고 싶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트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세련된 프렌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마법의 힘을 발휘할 거예요. 여러분들 올 봄 도트에 트라이 보세요. 폴카 도트. 딴딴 따라라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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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란 딴